이것도 2차전지 밸류체인을 쪼개서 보세요. 그러면 자, 원자재,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네. 요 네 가지 기업의 원자재 단이죠. 니켈, 코발트, 리튬. 이 원자재 단은 165% 수익이 났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2차전지 다 비싸다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쪼개보시자고요. 두 번째, 배터리 셀 업체 17.9%밖에 안 올랐어요. 17.9%라는 건요, 코스닥이 25% 올랐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1.9% 올랐습니다. 요거 표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양극재. 양극재도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비움 두 개가 다 땡겼어요. 양극재 평균은 129%인데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비엠을 빼면 LNF,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남죠. 예. 요 세 가지의 평균은 6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보시자고요. 그 다음 응급제. 응급제, 뭐, 여러분들 용 많이 하시는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첨가제단의 나노신소재. 이 응급제 JO라는 신규 상장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이 있고요. 자, 응급제는 30% 수익률 났는데요. 그냥 코스닥 수준이에요. 응급제 어디가 다 땡겼냐? 첨가제단에 응급제 넣을 때 그 실리콘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실리콘 도전제 분산제. 정확히는 실리콘 도전제 분산제가 맞죠. 그 나노신소재가 80% 넘게 상승하면서 다 땡겼어요. 근데 응급제 전체 평균은 30%인 거죠. 전에 제가 엔캠 말씀드렸는데 엔캠에 대한 뷰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액은 13.8%. 오히려 코스닥 성장률보다도 더 떨어져요.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럼 2차전지 무조건 다 올랐는데 다 비싸, 이게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분리막 29% 올랐습니다. 분리막도 계속 찌글찌글하게 가다가 그나마 SKI 테크놀로지, 미국에서 분리막 대안 없대. 유일하게 SKI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공장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했고,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 밑단에 있는 소위 말한 바지 사장들이 SK 관련된 밸류체인들, 그 다음에 LG화학 밸류체인들, 국내 배터리 소재 장비 업체들 왔다 갔다 해. 그 중에 분리막은 뭐 SKI 테크놀로지가 되겠지 하고 기대감으로 간 거예요. 근데 29%밖에 안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장비, 윤성 FNC랑 한 종목이 다 땡겼는데요. 윤성 FNC 빼면은 장비 평균이 40%도 안 돼요. 그러면 2차전지 주가로만 딱 따져봐도 원자재하고 밸류체인, 원자재 165%, 그 다음에 양극재 129%를 뺀 나머지는 50% 수익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6개에서 평균이 54%인데 1등 에코프로 455%, 2등 코스모 신소재 270몇%예요. 그 다음에 3등 윤성 FNC, 윤성 FNC도 거의 280몇%였는데 그 3개 업체를 또 빼면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다 따져보셔야지 그냥 2차전지 많이 올랐대, 과도하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2차전지가 각종 변수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은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2차전지를 약간 타겟으로 하는 아주 좀 소위 말하는 좀 불편한 발언을 했어요. 2차전지 아니 근데 2차전지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투자 심리가 과열인가요? 주가만 올랐다고 그게 그 소위 말하는 테마성 그 매매로 치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그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정부에서 이제 워낙 배터리 아저씨가 맹활약하시고 하니까 2차전지가 너무 초미의 관심이 되다 보니까 타겟이 된 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2차전지 과열 양상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뭐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불공정 거래가 2차전지 관련돼서 나와야지 불공정 거래인 거잖아요. 주가 과열이라고 불공정 거래라고 뭐 미래 테마 주식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열된 와중에 투자 심리를 뭐 악용한 불공정 거래, 다 이것도 불공정 거래가 팩트를 엄밀하게 따져보시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불공정 혐의의 개연성 있는 종목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2차전지 투자 심리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2차전지 악화 요인 때문에 2차전지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또 무혐의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하는 건 저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업체들이 불특정 이런 소위 말하는 테마성으로 엮이는 것도 상당히 좀 잘못된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2차 전지가 마치 뭐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의 뭐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너무 억지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조심할 거는 특정 섹터에 몰렸다는 게 조금, 네. 특정 섹터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겠죠. 특정 섹터에 몰렸다는 게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한 신용거래 B2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만 2조 7천억 넘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순매수의 44%가 신용거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신용거래 못 갚아가지고 반대매매 나와서 굉장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지금 반대매매가 나온 게 아니고 반대매매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매수의 44%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B2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B2 종목 중에 2차 전지가 그것도 따져봐야죠.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2차 전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이에요. 근데 실제 2차 전지 관련된 B2가 많지는 않아요. 일부 특정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전반적인 2차 종목에 다 B2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펀더멘탈 보더는 굉장히 투자 심리 악화 측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야, 투자자들에겐 기회겠네요. 네,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 네, 좋습니다. 일단 LG엔솔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5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분기 당연히 최대 매출 기록했고요. 분기 매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8조 7,471억. 그럼 단순 계산해도 8.7조 계산하면 소위 말해서 매출이 4년치로 곱하기 4만 해도 7,428, 8,432, 35조 매출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매출인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147%, 145% 증가 6,332억을 기록했고요. 저는 이익률을 봤는데 이익률이 배터리 셀 업체가 이익률이 나쁘고 삼성 SDI만 이익률이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LG엔솔 이번에 분기 이익률 7.2%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왜냐면 LG엔솔이 분기 이익률이 5%대에서 7.2%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익률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역시 북미에서 굉장히 수요가 좋았다. 북미에서 특히 GM 공장이 안정적으로 가동되면서 가동률이 제가 LG엔솔 다니는 그 현직 엔지니어 통해서 확인해 보면 LG엔솔 그 북미 공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다 올라갔다고 해요. 평균 가동률 85% 넘을 정도로 사실 뭐 SK온이나 뭐 삼성 SDI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한 뭐 네. 60-70%대인가요? 사실 SK온이 가동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열심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성 SDI는 SK온보다는 좋은데 LG엔솔만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SDI 또 관련자들 만나서 다음 달에 또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LG엔솔이 가동률 측면에서 뭐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LG엔솔의 소위 말한 드디어 본격적으로 IRA AMPC라고 하죠. 생산세액공제. 예. 생산세액공제가 1,00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보수적으로 반영이 돼서 영업이. 벌써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조단위로 지금 아주 1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1,003억이 반영된 거고 이게 아마 분기당 이제 못해도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반영되면 2026년 기준으로는 1조 넘는 그러니까 세액공제 현금 받는 것만 1조 넘는 걸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최대 4조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산세액공제 금액만.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들어오죠. 왜냐면 이거는 별도로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공장 지은 것만으로도 연간으로 5천억에서 1조 정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LG엔솔 입장에서는 그냥 뭐 논한 거죠. 일종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자, 실적 관련돼서, 요거 볼게요. 네. LG엔솔 관련돼서 그 GM 공장 관련돼가지고 지금 그 생산 캐파가 1, 2, 3 공장이 140기가와트입니다. 요거 숫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M이 140, 그 다음에 혼다가 40, 그 다음에 단독 공장이 26, 그 다음에 애리조나가 43하면 250기가와트죠. 네, SK온의 전체 캐파가 290인데 LG엔솔 미국 공장만 250이에요. 그것도 2025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200, 약 140에 40에 26에 43 넣으면 250이 넘죠. 이게 미국 공장만 250기가와트시고요. 생산세액 공제 받는 게 1기가와트시당
38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8 곱하기 250 하는 거예요. 예, 250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금액이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 그래서 조 단위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요게 핵심이죠. 최근에 애리조나에 7조 2천억 투자했는데 이게 뭐냐? 원통형이에요, 원통형. 원통형, 지금 원통형이 전기차용 말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도 들어가는 거,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그렇게 중국에서 잘한다는 LFP 배터리 관련돼서 애리조나에서 원통형 ESS랑 전기차용으로 7조 2천억 투자한 게 언제 완공되냐? 2025년 정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북미에서 단일 글로벌 배터리 공장으로는 43.3기가와트시로 북미 독자 생산 공장,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아니고 그냥 LG 엔솔 단독으로 하는 것 중에는 최대 북미 생산 최대 규모다. 그럼 이게 매출단에서 얼마 반영될 거냐? 43기가와트면은 이게 매출로 치면 약 35조에서 한 42조까지. 네네. 그렇게 대충 계산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40조 가까운 매출이 애리조나에서만 매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1분기에 그 힌남노 비용을 상당히 많이 떨구고도 올해 드디어 이제 1분기에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7천억 흑자 전환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은 생각보다 감소폭이 적어서 8% 정도 감소했고요. 19조 4천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가장 핵심이죠.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제가 5월달 출연할 때 포스코 퓨처엠 실적 안 나온 게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게 잠정 실적이에요. 그 완전한 실적. 그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실적 안 나온 것 중에 LG화학,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가 결국은 영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고요. 영업이 흑자 전환의 가장 큰 거는 철강 쪽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어서 철강 쪽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세에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어요. 실적은 사실 매출단에서 매출이 더 중요한데, 당연히 왜냐하면 영업이 원래 적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인데, 그러니까 컨센에서 예상한 거는 매출이 거의 20% 깎일 거라 보고 있었는데 8% 깎였으니까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줄어드는 폭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생각보다 컨센이 잘 나온 거고요. LG 엔솔도 매출과 이익이 모두 잘 나온 거니까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매출을 110% 증가한 1905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역시 조금 비용단에서, 아 이게 양극재 업체들은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100%씩 늘어난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지만 64억 7,9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출하량이 5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5월 달에 전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매출 204% 늘어났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161% 증가했어요. 근데 영업이 뭐 컨센서스부터 나쁘게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에코프로비엠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하고 북미에서 프리미엄 차량이 잘 팔려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관련돼서 리튬 코발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2분기에 실적이 반영될 건데, 2분기에 실적이 판가, 양극재 판가 50불에서 얼마나 깎이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양극재 판가가 50불 기준인데 50불보다 2분기에 이제 메탈 가격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50불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실적은 2분기에 나오니까 2분기에 좀 양극재 판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 자체가 뭐 영업이 컨센서스 하향됐다고 하는데 영업이 1073억이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절적 성수기는 지금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니까 하반기에 오히려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 양극재 단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익률인데요. 이익률 5.3%로 1분기는 상당히 좀 이익률이 좀 낮게 나왔어요.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에코프로빔이 지금 최종적으로는 전체 연간으로는 한 7%대 영업이익률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대는 이제 나오려면 하반기에 당연히 이익률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027년까지 캐파로는 71만 톤. 이것도 숫자를 통해서 매출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캐파는 71만 톤, 판매량은 60만 톤을 목표로 했는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60만 톤이 유럽에서 29만 톤, 비중 49%고요. 북미에서 19만 톤, 31%고요. 아시아에서 12만 톤으로 20%입니다. 그래서 유럽, 북미,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모두 출하량이 굉장히 견조하게 고객사 바인딩 계약으로 나와서 매출달에서는 42조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 이상 증가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을 계산해보면 7% 가정하면 3조까지 이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한 이익률이니까, 양극재가 지금 주요 강물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IRA 세부 법안에 따라서. 그래서 양극재가 지금 구성부품이 아닌 걸로 지정이 돼서 주요 강물로 지정이 되는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진출 안 해도 미국 진출 안 해도 국내에서 공장 지어가지고 하면 이제 생산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말이 안 뭐 여러 가지 그런 문맹률도 높다고 하더라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에서 공장 짓는 거에 대한 상당히 비용적으로 뭐 두 배에서 세 배 가까이 들어가는 게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나 코스모 신솔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양극재 업체한테는 굉장히 2년 동안 시간을 벌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매출단에서는 200% 넘게 증가한 2조 589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233% 증가한 1796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도 지금 자회사의 실적들이 완전히 성수기 단으로 반영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이 계절적 비수기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 이나 에코프로 CNG 다 모두 지금 1분기가 비수기 단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233% 증가했다는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에코프로도 이익률이 11%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8.7% 나온 거는 좀 이익률 측면에서 다소 조금 이익률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매출이 다 100% 넘게 증가했다는 점 보고 있고요. 27일 날 이제 아마 LG화학이랑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오면 그때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에게 좀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사실 매출이 커져서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커짐에 따라 이익은 얼마든지 또 조정할,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의 가동률을 올린다든지 뭐 재고를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이익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딱 말 그대로 실제 영업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가장 매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재무제표상에서도 매출액을 탑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가장 첫 우선순위, 재무제표에 가장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놓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매출이 커지면 이익은 상당히 따라서 상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익만 증가하는 거는 사실 뭐 재무제표를 조작은 아니지만 재무제표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를 어떤 형태로 변형시켜서 이익을 좋게 만들 수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